할렐루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6장 6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에는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 재미있는 게 아니라 좀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죠. 이유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떠난 후에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을까요? 재밌는 대화인데요. 대화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배를 타고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가 표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 떡이 무엇입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도 항상 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자기들에게도 그런 떡을 달라는 거죠. 먹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도록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떡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4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듣기에 황당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영생한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겠죠. 식인종도 아니고요. 그죠?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5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경우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좀 고개를 또 흔들기도 하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술 더 떠서 말씀하시죠. 53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까지 마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겁니다. 식인종도 이런 식인종이 없겠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독교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이상한 그런 모임이다 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60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61절.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65절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아무나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나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신 자들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68절과 69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화 안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 또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왜 교회의 전체 모습은, 우리 기독교의 전체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 전체의 모습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나는 아닌데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전체를 보면 그렇게 보일까요?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저 교회 때문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을 만한 것은 믿고 할 만한 것은 하고 따라갈 만한 것은 따라가고 필요한 대로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믿고 골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모여들고 병 고치고 온갖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는데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곳,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곳, 회개와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는 곳, 이런 곳들은 피하고 싶은 거죠.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왕이면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죠. 기왕이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혹시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이상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매일 이렇게 떡을 줄 줄 알고 왔더니만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여기도 별 볼 일 없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무엇을 믿겠느냐?
너희는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이래도 따를래? 너희들의 기대와는 달라도 그래도 나를 따를래? 정말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니? 두 제자가 예수님께 또 부탁을 하죠.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마실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정말 마실 수 있느냐?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정말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럼요 주님,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끝까지 참고 버티고 견디십시오. 무조건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어디든지 말입니다. 더 바짝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어디를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떠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랬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